안녕하세요, 라면 홀릭 까미입니다. 너도나도 볶다가 이제는 팔도에서도 볶네요. 틈새 라면 볶음면. 별점부터 말씀드리면 별 3개입니다. 매운맛 전문가들이 개발에 참여한 제품이라고 하니 뭔가 솔깃합니다. 조리법은 특별한 게 없고요. 내용물을 살펴보겠습니다. 건더기 스프, 액상 스프, 그리고 면. 조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끓는 물에 면을 넣고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. 그 다음 면이 익으면 물을 버리고 액상 스프와 함께 볶아주면 자, 이제 완성입니다. 매운맛의 정성이 느껴지는 깊은 맛. 불닭볶음면과는 또 다른 갈래의 매운맛. 나중에 꼭 새우를 함께 볶아서 먹어봐야겠네요.